역시 형님의 약점은 주몽이었어. 아바마마께서 태자 책봉을 미루신 것도 주몽이 그놈 때문이었을 것이야. 이제 시위를 벌었으니 왕자님께서 공격에 나설 차례입니다. 공격? 예. 왕자님께서도 폐하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셔야지요. 지난번 연타발 상단을 뒤진 일은 아니 한 만도 못하였다. 연타발에 대한 폐하와 대소 형님의 신임이 그토록 두터울 줄은 몰랐어. 왕자님. 말해보거라. 혹 이의제의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의제의? 태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왕자님 입장에서는 대소 왕자나 주몽 왕자 모두 호랑캐나 다름이 없지요. 게다가 밖으로 나들던 주몽 왕자는 폐하의 총애를 받는 호위 총관이 되었으니 대소 왕자와 버금가는 힘을 가졌을 것이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들면 왕자님께서는 어부지리가 되는 게지요. 어부지리. 도치야. 예, 왕자님. 암만 생각해도 넌 장사치로 머물긴 아깝구나. 내가 널 나의 책사로 등용해야겠다. 왕자님, 소인은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인 그저 장사를 하면서 왕자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하거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예. 살펴가십시오. 살펴가십시오. 그래. 아이고, 나 이거 참. 아니, 그 생전에 안 쓰던 문자를 다 쓰려니 이건 머리가 다 찌끈거린다. 방절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소인 죽는 그날까지 방절은을 모신 걸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아니, 내가 아부라면 진저리가 나는 놈인데 감히 누구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를 나불거리는 거야? 예. 아, 예. 형님, 주몽입니다. 어, 들어오너라. 어서 오너라. 자, 앉거라. 어서. 무슨 일입니까? 내가 호위 총관 자리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자, 내 술 한 잔 바꿔라. 저 아직 직무 중입니다. 괜찮다. 어서 바꿔라. 자, 자, 어서. 자. 자, 들자. 주몽아, 사실 내가 널 보자고 한 것은 지난 일은 모두 잊자는 뜻이다. 내 너에게 몹쓸 짓도 많이 했다만 따지고 보면 나도 너와 같은 처지다. 나도 너처럼 대소 형님의 아집과 이기심에 희생이 되었다는 말이지. 기억하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대소 형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널 괴롭힌 것은 대소 형님의 가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적이 많았다. 지난번에 부영이 일만 해도 그래. 그게 다 태자 경합에서 널 이기려는 대소 형님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아, 너와 함께 동굴 감옥에 갇혀있던 그 해모술한 자를 죽인 것도 대소 형님의 지시 때문이었다. 난 그 자가 해모술한 것도 몰랐어. 따지고 보면 너와 나는 같은 처지다. 대소 형님의 기세에 밀려 늘 이용만 당한 우리가 이처럼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안 그러냐? 형님. 어서 말해보거라. 형님이나 저나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될 나이입니다. 대소 형님 지시에 따랐든 이용을 당했든 이제 형님이 한 일은 형님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저도 형님과의 지난 일은 잊고 싶습니다. 그래, 잊자. 잊어야 살지. 그 끔찍한 과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면 형제인 우리가 어찌 대면을 하겠느냐. 허나 잊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 가슴 속에 묻어둔 그것이 무엇인지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직무가 끝나지 않아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내 종종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 그래. 이제 어부지리. 어렵구나.